1998년 6월 14일 이때 당시에는요 프랑스 월드컵이 열리던 때로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의 관심이 이 경기에 다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 사람들이 경기를 보느라고 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계셨던 한 택시기사분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택시기사분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 한 여성이 건물 안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본 택시 기사분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거 뭐야? 바로 차를 돌려서 해당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분이 있는 곳으로 딱 달려가서 봤더니 이 여성분의 상태가 한눈에 딱 보기에도 심상치가 않아. 하의는 다 벗겨져 있고 몸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누가 봐도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때 이 피해 여성은요 정신을 막 잃어가면서 아저씨 밑에 사람이 죽어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당시의 목격자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 신고를 받고 경찰들은요 사건 현장으로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3분 만에.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더 피해자가 있다고 가르쳤던 지하 사바이 단란주점을 경찰들은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얘기하는 당시의 이 단란주점의 상태는요 경찰들이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때 딱 들어갔을 때 피비린내랑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던지 일반 비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 정말 심했어요. 완전 역한 냄새. 정말 이때 당시에 단란주점 안이 온통 피바다였대요. 피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1번 룸 안에 구석 안에서 살해된 남녀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 구의 시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한 명의 생존자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있어요. 경찰들은요 진짜 이때 시신의 상태라든지 사건 현장이 너무 처참했다 보니까 이거는 원한에 의한 범행이네, 원한에 의한 살인이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들은요 이거 뭐 범인 금방 잡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서울경찰서에서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진행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에 동원이 된 인력만 2만여 명이 넘게 동원이 됐었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처음에 이 범인 검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었던 이유는요 사건 현장에 범인이 남긴 듯한 단서가 굉장히 많아. 거기다가 3명의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었다라는 목격자도 나온 거예요. 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 범인 찾기는 식은 죽 먹기다 생각했던 거죠. 태국어로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바이. 손님들이 와서 술 한 잔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놀다 가라 라는 의미의 사바이 단란주점. 이 가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사건 현장에 화장실 세면대는요 배수구를 막은 흔적과 함께 물이 틀어져 있었고요. 세면대에서 넘친 물은 바닥으로 흘러들어가지고 혈흔들과 뒤섞이면서 흥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범인들은요 이 범행 현장을 훼손하려고 한 듯이 주점 안에 위치한 방 한 곳에서는 접시와
컵 같은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일부러 다 깬 것처럼. 그리고 그 바로 옆방에서 30-40대로 보이는 처참한 시신 세 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시신의 신원은 한 명은 이 가게의 여주인이었던 이 씨,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손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님. 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에는요, 타박상이 굉장히 심했고요. 칼에도 수차례 찔린 상황이었어요. 이 세 명의 시신들 중에서도 이 단란주점의 여주인 이 씨, 그리고 손님이었던 김여인 같은 경우에는 시신 훼손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주인 이 씨 같은 경우에 끔찍하게도 얼굴의 일부가요, 입가에서부터 요 볼까지 13cm가량 쭉 베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피해자가 막 방어를 하다가 실수로 긁히거나 베인 게 아니라 이 상처는 누군가가 칼을 이 피해자 이 씨의 입에 넣은 상태에서 팍 찢어버린 거라고, 넣고 찢어버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잔혹했던 거죠. 그리고 손님이었던 김여인 같은 경우도 칼로 목을 12cm 깊이로 뱉다고. 그것도 망설임이 1도 없이 그냥 잡고 싹 베버렸다고. 그 외 열창만 또 7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남성 고씨 같은 경우에는요, 17cm 깊이의 폐까지 칼에 찔린 상태였고요. 찔리고 베인 곳만 이 외에도 20여 곳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해 이외에 불필요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얼굴의 일부를 힘주어서 뱉다든지 폭행을 가했다든지 엉덩이 같은 부위를 수십 차례 칼로 찌른다든지 뭔가 고문을 한 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요, 결박이 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은 듯이 두 손이 모두 등 뒤쪽으로 묶인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인 룸뿐만이 아니라 홀에도 핏자국들이 난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바이 단란주점 전체가 피바다였다. 이때 당시에 카운터의 전화기는 내려져 있었고요. 누군가가 카운터를 급하게 뒤진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금목걸이와 금팔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일부가 없어진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뭘 훔쳐가기 위해서 이토록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강도인 걸까? 하지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아니, 입에 넣고 이거 찢었대. 엄청 잔혹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는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이 피해자 여성분들의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머리카락 뭉치. 그러니까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딱 잡고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랐을까? 범인들은요,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움푹 쥔 상태에서 그냥 팍팍 자른 듯이 보였습니다. 뭐로? 칼로. 여러분, 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여러 번 잘라야 돼요. 근데 칼로 이렇게 해서 자른다, 쉽지 않아요. 근데 범인들은 그렇게 잘랐어. 아니,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금품 챙기고 얼른 도망가기 바쁜 그 시간에 범인들은 시간과 수고스러움을 더해가면서 머리카락을 자른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잘랐을까? 혹시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른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이 사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건 전날 주점에 같이 있었고 세 명의 용의자를 목격한 피해자 여주인 이 씨의 언니였어요. 친언니. 사바이 단란주점은요, 여주인 이 씨와 그리고 이 씨의 언니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인
밤 10시경에 이 언니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3명의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명의 남성을 맞이하고 자 저기 몇 번 방에서 노시면 돼요 하고 안내를 해준 사람 그 사람은 여주인 이씨가 아닌 이씨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 언니는요 여기서 노래 부르시면 되고요 안주는 뭐로 하시겠어요? 이때 언니는 처음으로 이 세 명 남성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이 세 명이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이 왜 아가씨 부르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명이 아니 지금 여자 불러서 놀 때입니까? 다른 용의자가 이제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과일 안주와 양주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20여분 정도가 더 흘러서 밤 10시 20분경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최씨 여성이 자기 지인과 함께 간단하게 안주와 이제 노래를 좀 부르고 가겠다고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동생 이씨가 언니랑 교대하기 위해서 가게로 왔고요. 이에 언니는 저녁 11시 50분경에 동생아 그러면 나 먼저 갈게 가게 잘 봐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언니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룸 안에 있었던 3명의 남성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녹색 지대라든지 뭐 되게 발라드 같은 거 차분한 노래를 부르면서 말썽 부리는 거 1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여느 손님과 다를 거 없었다. 그런데 시간은 더 흘러서 동생인 이 씨가 카운터를 보고 있을 때 6월 14일 새벽 12시경에 동생 이 씨의 지인인 남성 고 씨가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서 잠시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축구의 전반전이 끝났을 무렵 새벽 1시 30분경에 집에 갔던 이 씨의 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 별일 없지? 언니 지금 가게 별일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를 걸었던 새벽 1시 반 이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범행은 새벽 1시 반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았던 새벽 2시 반 사이에 단 1시간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때가요 아무리 강남이어도 CCTV가 진짜 거의 없었대요. 대로변에도 그리고 건물들에도 CCTV가 진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범인들이 가게를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탐문 수사를 하면서 또 다른 목격자를 찾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목격자는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건 현장에는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만 39개나 나왔대요. 지문만 39개. 하지만 그 중에서 31개는 이때가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식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문은 많이 나왔는데 대조가 안 돼. 확인이 불가능한 지문인 거예요. 39개 중에 31개가. 그러면 그 외에 8개가 남잖아요, 지문. 그래서 이 8개 지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 8개도 주점 관계자들의 지문이었습니다. 범인의 지문이 아니야, 또. 주점 관계자들의 지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 현장에서는요, 범인들이 술을 마시고 했다면 당연히 술잔에 손을 댔을 거고 그 외 여러 가지에도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컵을 다 깨놨어. 다 산산조각을 내놔가지고 지문 감식이 또 어려운 거예요. 사건 현장에는 혈흔도 많았습니다. 피바다였으니까. 하지만 이 역시도 1990년 이때 당시의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에 섞여 있었고 이물질에 또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
이 사건에 도움을 요청했었던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 이 최 씨는요, 옆구리와 목이 찔리고요, 대수술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가 말하는 사건의 그날. 그날은 이 피해자 시신으로 발견된 이 김여인이 최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전에, 한참 전에, 이제 뭐 낮이나 이럴 때 전화해서 최 씨한테, 언니, 오늘 잠깐 들려서 내 얘기 좀 듣고 가. 그러니까 최 씨가, 알겠어. 그러면 나 퇴근하고 너 있는 대로 갈게.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쯤에 둘이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좀 놀다 가자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 시간에 사바이 단란주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김여인이랑 최 씨랑 둘이서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떤 한 남성이 최 씨와 김여인이 있는 룸 방에 문을 열었대요. 갑자기 벌컥. 그리고는 쓱 보더니 화장실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인이랑 최 씨는 뭐야? 예. 방 잘못 찾아왔나 봐. 이때 이 피해자들의 방문을 열었던 남성은요, 세 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성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김여인과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협적이거나 뭔가 그랬으면 좀 뭔가 느꼈을 텐데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대요. 그냥 정말 방을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잘못 찾아왔나 보다 하고 하던 얘기를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여주인 이 씨가 김여인과 최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언니들, 옆방에 되게 멋있고 귀여운 남자들 있는데 같이 합석 안 할래? 심심하잖아. 같이 놀아. 그래서 합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 씨는 나는 김여인이랑 얘기하려고 왔지 여기서 남자랑 놀려고 온 거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남자들도 좀 무섭게 생기고. 그래서 바로 최 씨와 김여인은요 그 방을 나왔다고 해요. 그냥 재밌게 노세요 하면서 나온 거죠. 그리고는 다시 최 씨와 김여인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 화장실을 가려고 최 씨가 잠깐 방을 나왔는데 이때 이 세 명의 용의자들이 카운터에서 남성 고 씨 그리고 여주인 이 씨와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약간의 티격태격 같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최 씨의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내 룸, 내 방으로 내 갈게 간 거예요. 저기 약간 말다툼하나 보네 이러고. 그리고 얼마 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요, 아니 갑자기 카운터에 있었던 고 씨 남성이랑 여주인 이 씨가 손이 뒤로 묶인 채로 그 세 명의 남자들과 함께 저희 룸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고 씨 남성이 그 세 명 남자들한테 말로 하자고,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서 여주인 이 씨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심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 명 범인들의 관심은요, 최 씨와 김여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범인들이 더 흥분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이 범인들 중에 한 명이 김여인이 하고 있었던 목걸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목걸이 이쁘다. 그거 내놔. 그러니까 이 김여인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면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옆에 있던 최 씨가 그냥 그거 주라고. 그냥 줘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뭐하냐고 그냥 주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 김여인은요. 안 돼 안 돼. 이거 목걸이 안 돼. 안 돼. 싫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래도 안 줘? 라고 되면서 이 공범 중에 한 명이 이 김여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야, 저 아줌마는 순순히 말 다 듣는데 너는 뭔데 나한테 반항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폭행이 이 범인들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곧이어서 범인들은요, 가만히 있었던 이 최 씨에게까지 칼을 들이밀었고요. 그 순간 이 최 씨가 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 씨가 처음에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 악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동시에 목을 한 번 더 찔렸대요. 근데 너무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목은 찔린지도 몰랐대요. 목은 찔린지도 몰랐는데 막 갑자기 막 피가 나니까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칼에 찔린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범인들은요, 피해자들 하나하나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야, 죽었냐 살았냐? 라고 하면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에 최 씨는 죽은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이 범인들은요, 주점에 나서면서 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범인들이 나가고 의식이 있었던 최 씨는요, 목이랑 옆구리를 찔린 상태에서 바닥을 기면서 문을 찾아 밖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당시 최 씨의 이제 목 깊숙이 들어왔었던 이 칼날은요, 최 씨의 식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 씨는요, 악몽이었던 그날 범인들한테 애원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남편이 뇌수술을 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내가 일당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 중에 한 명이, 아줌마, 우리도 퇴직당해가지고 아줌마랑 같은 처지야.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 범인들은 금품과 함께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 범인들은 돈과 그리고 금품, 뭐 여러가지 카드 같은 것들을 훔쳐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피해자 사망하신 고씨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시신에 그대로 고가의 시계랑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고씨의 목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착용했었던 귀금속은 다 가져갔어. 근데 고씨의 시계, 반지 이건 안 가져간 거예요. 왜? 강도 행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 거죠. 범인들은 강도 행각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듯이 보였습니다. 범인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귀금속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귀금속을 어디에 돈으로 이렇게 팔았던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디에 쓰지 않았을까 해서 경찰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귀금속을 판 흔적 나오지 않았고요.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자인 최 씨 역시도 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이었다고. 지금 옆에가 이제 그 금품, 가져가지 않은 금품이거든요. 이런 게 있었음에도 범인들은 이거 가져가지 않았다. 강도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가 않다. 세 명 중에 한 명이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관이 되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1998년 이때는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되면서 1990년대 이제 초기 때 잡아들였던 이 조직폭력배들이 1998년도에 많이 감옥에서 나올 때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신흥 조직이 이제 만들어질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에 크고 작은 조직폭력배 연관 사건들이 오르내리곤 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건의 용의자 3명도 조직폭력배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단서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추정일 뿐이에요. 경찰들은요, 처음에 사바이 단란 주점에 1998년 이제 아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88년이 아니라 98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요. 1998년 6월 13일, 98년 6월 14일입니다. 98년이에요.
경찰들은요, 처음에 사바의 단란주점에 1998년 6월 13일 밤 10시경에 3명 용의자가 들어오고 6월 14일 새벽 12시경에 여주인 이 씨의 지인이었던 남성 고 씨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에 사건이 일어났다 보니까 혹시 이 3명의 용의자가 고 씨를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을 했습니다. 고 씨를 노린 청부업자들은 아니었을까. 이에 제일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요, 여주인 이 씨의 전남편이었어요. 여주인 이 씨는요, 전남편이랑 이혼 상태였거든요. 혹시 여주인 이 씨와 고 씨 남성을 불륜 사이로 의심했던 이 전남편이 강도로 위장한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점도 조사를 해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전남편도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청부살인, 이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럴 돈,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아닌 이 고 씨한테 원한이 있었던 다른 누군가가 청부 사례를 의뢰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고 씨의 주변 사람들은요, 고 씨가 어디 가서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다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한, 보복에 의한 범행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사건 현장이 진짜 잔혹했거든요. 그리고 잘려진 머리카락들까지. 생존자 최 씨와 그리고 먼저 퇴근했었던 여주인 이 씨의 언니의 기억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3명으로 나이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요. 키는 168에서 170 사이 정도. 이 몽타주는 10만 장이 넘게 전국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달에는 TV에 공개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도대체 범인들은 사건의 그날 왜 범행을 저질렀으며 왜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걸까요? 혹시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범인들이 무언가 원했고 공포심을 더 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던 건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거 비밀번호 뭐야? 혹은 여기에 비밀 금고 어딨어? 이런 식으로 뭐 또 다르면 뭐 다른 걸, 또 다른 무언가를 원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정보를 원했던 거지. 그리고 그거를 뭔가 캐내는 과정에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들고자 공포의 수단 중에 하나로 머리카락을 잘랐던 걸까요? 아니면 사망한 후에 잘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망한 후에. 프로파일러 분들은요, 이 모든 범행의 수법들이 이 범인들이 계획적으로 벌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주인 이 씨의 언니가 제일 처음에 이 세 명의 용의자를 안내했어요. 아, 이번 방에서 노시면 돼요. 주문은 뭐로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계획적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프로파일러 분들은요, 아마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그 4시간, 이 4시간 그 사이에 어떠한 충돌,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이 3명이 다 흥분을 하게 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게 그렇게 이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걸까? 갈등의 시작은 뭐였을까?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이 최 씨,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여주인 이 씨 같은 경우에도요, 옷 일부가 찢겨져가지고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성적인 것으로 뭔가 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열이 받았던 범인들이 이런 잔혹한 짓을 벌였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주인 이씨가 합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사이에 성적인 거를 요구하려고 했던 거지, 남성들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씨나 김여인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나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에 열이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 혹은 최씨나 김여인이 그렇게 나가고 다른 여성들과 또다시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범인들이 성적인 무언가를 또 다른 여성들한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또 거부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연달아서 거부를 당한 거죠. 그 후에 이 다른 여성들은 가게를 나갔고 이제 이에 열이 받았던 이 세 명이 가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전문가들은요, 이미 이 세 명의 용의자들이 주점에 발을 처음 들일 때부터 우울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아, 직장에서 잘렸어. 짜증나. 이런 상태로 왔어. 기분이나 좀 풀까 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한 거야. 아, 일도 잘리고 아, 짜증나. 받아 있는데 어떠한 일로 여기서 폭발을 했다. 와, 씨, 너네까지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벌어진 사건인 것 같다 라고 전문가들 몇 명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또 반대로 우발적인 살인이구나 라고 하기에는 찜찜한 점도 있어요. 이 범인들은요, 범행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타이라든지 살해할 때 쓴 칼 이런 것들 가게에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었어요. 이 범인들이 자기네들 차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왜 차에서 나오며 왜 범행 도구가 자기네들 품에서 나와? 우발적인 살인인데? 범행 도구를 가지고 다니나? 당시 범인이 사용했었던 칼은요, 발견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칼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칼집. 이 칼집을 조사한 결과 스킨스쿠버할 때 그물이 엉켜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자르거나 할 때 쓰는 칼, 그 칼의 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수부대에서도 사용하는 칼의 그 톱니가 있는 그런 칼이래요. 이게 칼이 일반 칼이 아니라 끝에 이렇게 톱니가 박혀있는 칼. 이런 걸 생각하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살인 도구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들과 이 프로파일러분들은요, 아무래도 이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범인들이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살인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과거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본 사람들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초범은 아니다. 초범이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못하지. 혹시 늘 일이 잘 안 풀려.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서 이유 없는 적대심으로 범행을 벌인 범죄자들이에요. 지존파. 이 지존파처럼 나를 직장에서 자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놈의 세상이. 다 싫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 있는 놈들만 잘 사는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 세 명이 강남의 신사동으로 왔던 거죠. 누구 하나 잡히면 죽여버리려고. 범행 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그런데 그 분노의 폭발이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건 묻지마 범죄는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경찰들은요, 이 범인들이 이 사건 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을 또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멈췄을 것 같진 않다. 또 저질렀을 것 같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절대 이 사건을 잊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찰들은 모두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20년 넘게 이 범인들의 몽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걸 보면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닐까? 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사건과 함께 걸리는 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약 3년 후에 울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최대한 빨리 다룰 거예요.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 같은 주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고요. 이 사건도 범인 용의자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범행 도구와 살해 수법 매우 비슷해요. 혹시 사바이 단란주점 범인들이 추후에 울산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벌인 범행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이 사건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의 경찰분들은요, 잊지 않고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바이 단란주점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